구약에서는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러죠?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에클레시아 모임인데 사실 교회 당, 예배 당, 이게 집당.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자칫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러면 뭐 건물이네 이게. 우리끼리 모임이 교회지, 뭐 집이 교회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이라, 이 신약에서 말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구약에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물론 집당이고 뭐 콘크리트가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건 내 집이다 했어요. 이 예배당은 주님이 내 집이라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거하는 거죠. 주님이 임자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내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그랬고, 또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다. 이런, 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큰 역사를 보면 새벽에 다 이루어졌어요. 홍해가 언제 갈랐을까?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성은 새벽에 무너졌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이 항상 첫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아무데 기도해도 되지. 예배요, 예배. 여러분 내 몸이 보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거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박찬 장로님 58년 동안 새벽 예배 놀라운 축복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성령의 감동된 기도. 그래서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그게 방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큰 불을 받고 은혜 받고 막 방언이 나오고 근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방언이 더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 안 이상해라라라라라. 안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절제가 안 돼요. 이 발음이 뭐 그분이 지적인 분인데 막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기도한가 회개 먼저 통회를 해요. 어떤 기도 응답된가?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시로다. 애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회한 자, 겸손한 영을 소생케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예. 성령의 달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되죠. 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그냥 얻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환경을 역사합니다. 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이나 장각식 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 못 낳고 장각식 꼴을 볼 때 그 비통한 마음 아십니까? 근데 분이나가 격동했다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격동은 뭘까? 어쨌든 간에 막 속상하게 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서 그냥 배를 내밀고 다니면서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한나가 분이나하고 머리끼 잡고 싸워버렸으면 끝나요.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 막 기도하면서 입술만 동안 기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때 엘리사, 야, 너 포도주를 끓여라. 아,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에 살았을 때 심정 통한 기도하십니까? 심정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의지하면서 울면서 그런 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면
정말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심정을 통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마치 수증기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라간 만큼 구름이 생기고 그게 단비로 내리잖아요. 기도한 만큼 성령의 역사예요. 단비가 내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야 일이 풀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중노동이거든요.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고 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쉽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좀 우리 좀 편하게 하시지 그렇게 힘들게 꼭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그래야 된대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 잘 알잖아요. 아론과 우리 손을 받잡아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전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칼 들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네. 그가 최전선 같죠? 근데 사실은 더 최전선은 모세의 그 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위치로는 모세가 후방이에요. 근데 공중곳에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싸움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천하장사도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마귀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칙인데 이걸 법칙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부흥가 이용도 목사로 꼽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을까? 나를 찾으러 오지 말라고 산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에 붙잡혀서. 예. 자,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이 예, 그 기도한 거 한번 좀 잠깐 띄워주세요. 하루는 새벽 3시쯤 되어 자기 귀례대로 성전을 나갔습니다. 이때 문득 깨달아진 바가 있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버리소서 그리고 예수님께게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예수님이 미쳐야 되겠나이다 예수님에게 미치기 전에 우리를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없나이다 또한 마귀와서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지내고 있을 때 크고 까만 몸통 위에 수족에는 삼장 같고 검고 날카로운 손톱 발톱 있고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읽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세히 좀 보세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약한 마귀가 그분에게 있는 거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그의 눈방울은 이 사발같이 큰 것이 둥글거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것이 앙상이 드러나고 머리에 큰 뿔 둘이 있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생전 보지 못하던 무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영도 목사님을 구원하며 기도를 방해하는데 우는 형상도 보이고 무섭고 흉측스럽게 우는 형상도 보이며 또 그 무서운 눈방울을 부릅뜨고 위협다고 그 무서운 손을 내밀어 용도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등 실로 가슴이 서늘하고 소름이 끼치는 농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즉 이 목사님에게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우습기도 하고 보기도 끔찍하여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또 몸을 움직여 이영도 목사님 눈앞에 와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은 몸을 좌편으로 혹은 우편으로 둘러봤으나 그 괴물은 이 목사님을 보다 먼저 앞질러 와서 마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 움직일수록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며 집어삼킬 듯 덤빕니다. 세상에 이르는 험상궂고 무서운 것을 처음 보는 이영도 목사님은 필사적으로 있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울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지르며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마귀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니 이런 마귀들이 성전에 가득히 차있고 또 밖에도 많이 있어 그 머리들을 창문으로 들이밀고 이영도 목사님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영도 목사님 주먹을 들어 마귀들을 내쫓느라고 덤벼들었습니다. 병력같이 호령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통탕거리며 이리 치고 저리 친다는 것이 벽을 부수며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마귀는 형체가 없는 것이므로 영도 목사님이 마귀를 친다는 것이 담력과 유리창을 때릴 때뿐이고 그의 손에는 피가 오르고 손에 뼈가 어긋나고 부어 오릅니다. 새벽 내내 인내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쳤으니 목은 쉬었고 밤새도록 홀로 혈전을 벌였으니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눈을 들어보니 아직도 한 마리 마귀가 새끼 방 안에 남아있어 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또 서둘러 사사람 물러가라 이 집 아버지의 성전이니 물러가라고 주먹을 들어 치려하니 마귀가 그때야 문을 열고 쫓겨나갔습니다.
이 목사님 날쌔게 뛰어나가 마귀를 추격하였습니다. 달아나는 마귀를 쫓아가니 마귀가 어느 집 대문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 집은 권사집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이었대요. 목사님은 달려들어가 권사님 마귀가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아직도 잠이 깨지 않고 있던 그 집사람들이 놀라 일어나 다 죽어가는 기운 빠진 이용돈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용돈 목사님은 아랫목으로 해서 윗목으로 왔다 갔다 하며 두 주먹으로 무엇을 치는 듯 하며 이놈아 사탄아 너 이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잊지 못하리라 외치며 들어갑니다. 한참 후에 마귀가 집에서 뛰쳐나가니 도망가니 목사가 또 따라 나갑니다. 그냥 추격하니 통천시가지를 다 지나서야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영도 목사님 이렇게 마귀를 격퇴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며 그리로 돌아올 때는 벌써 날이 다 밝았습니다. 피 묻은 루복 피 흐르는 손 땀을 베고 헬스꺼진 얼굴을 한 이 목사님은 승인을 부르며 위험 있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쯤 됐는데, 이때부터 그 다음 주에 막 똑같은 설교였는데, 막 울고, 성도들이 막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부흥이 불고, 이 목사님 통해서 가는 데마다 병자 났고, 엄청나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알겠죠?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부흥 문제, 모든 문제는 마귀가 막고 있어요. 이걸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해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몇 가지 합니다. 명령 기도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자, 나사렛 나오라. 해야 달아 멈춰라. 이게 믿음의 기도, 믿음이 말하고 하는 거지요. 또 합심 기도인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 구한데 다 이루리라. 합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을 배웠어요. 이 얘기하면 뭐 뻔한 거 별것 아니네 할 수 있고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아! 좋은 방법이고 예, 지금 새벽에 나온 사람도 얘기했는데 핸드폰 보통 핸드폰하고 다른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지금 전주에 정의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7시간 기도해서 죽은 사람 살렸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환자 위해서 7시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쭉 뻗어 있는데 7시간 기도해서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죠? 없어요.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계속 한 시간도 못 해. 힘 팔려가지고 뭐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냐고 7시간 하겠냐고 여러분요. 물론 성령이 하신 거지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7시간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지쳐본 시간 일반 시간도 7시간 못 합니다. 근데 시체 놓고 7시간 하고 앉았어요? 끈질긴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야, 제가 그래서 인양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 기도합시다. 매일 오후 5시에 5시 딱 기다려. 다시 딱 핸드폰 1시간입니다. 그래놓고 제 기도 제목을 줘요. 우리 교회계에요 전부. 내 기도 제목. 그러면 같이 막 방한데 핸드폰 폰만 누르면 소리 나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 같아. 심청해.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 반 저녁 8시에서 세 팀을 만들었는데요. 1시간씩 하면 3시간. 좀 더 하면 또 5시간, 7시간. 어떤 분 1시간 하니까 2시간 하니까 내가도 아이 그만해야 된대 하고 막 따라서 했다 보니까 야 기도가 불이 붙고요. 그분도 불이 붙고요. 막 뜨거워지고요. 박은거 장로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막 영성이 대단하고 안편났고 근데 그분하고 또 꼭 통화를 해요. 그분은 오전 팀이. 그러면 또 계속 기도하고 야 너무 좋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울은 다시고 기도해. 같이 기도하고 불이 붙고 기도하고 세로운대로 그렇게 하고 이야 뭐 신발은 나면 너무 좋아요. 합심기도. 이게 한국교회 알려지면 한국교회 아주 폭발한 역사가 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불 붙은 거예요. 하나는 좋고 둘은 마늘 좋지인데 합심기도 하는데 불이 붙지요. 그리고 쉴 수가 없어. 막 계속. 그 다음에 눈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냈는데 히스기야도 울고 기도해. 울고 기도하면 성령에서 울고 기도하면 이건 다 응답되죠. 다 금식기도. 흉악을 풀어주고 SOS 급하면 금식기도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자랑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사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그 3일 금식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보여줘요. 집이 무너진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상량이 꺾어져. 근데 밑에서 바위가 딱 받쳐주면서 안 무너진다. 그게 평안이 오니까 담대하고 신이 펴고 하나님 역사에서 병 났고 이게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 간절히. 예. 자, 그 다음에 감사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 나사로 할 때 보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지금 감사나이다. 나사로 나오라 그랬더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만 막으면 이 이스라엘은 운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사자굴에 넣기로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감사만 하세요. 감사. 감사. 감사만 하면 막이 원망불평 주는데 감사만 하면 이겨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가 움직이고 찬미에다 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 지금 현재 상황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 하나님 더 큰 것 주려구나. 기도 양이 필요구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 감옥 갇혔을 때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한 여호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한테 응답했다는 것이, 응답의 결과보다도 너하고 만났다는 것, 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줬다는 거. 그거 비밀한 일도 보여줬대요. 실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렸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세요.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일곱 번 기도했다. 이게 일곱 번이란 것은 완전 숫자 응답이 올 때까지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고 역사가 났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이 썬다싱의 일환인데 나는 이게 은혜가 돼서 그냥 강단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뭐 기도에다가 뭐 40일 금식 정도 문제가 아니고 막 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니신 썬다싱 유명한 성자인데 한 번은 겨울에 히말라야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며칠을 계속 기도해. 눈 속에서 근데 좀 추운데 따뜻하다 보니까 호랑이 두 마리가 와갖고요. 와 따뜻하니 몸을 감싸주대요. 감격도 없으시네 이런 얘기에 뭐 와 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호랑이 안 물어? 아니 물로 왔겠어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아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알고 이야 정말 멋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모든 것은 기도 싸움인데 또 한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자, 그렇구나. 우리가 문제 준 것은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때 수렁에 빠진 나를 부르라. 주님께 맡겨버린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해줄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언제 느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십자가 피로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걸 이룰 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전능하시고 오늘 일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시는데 그분 내 인생 목숨을 바쳐도 되고 그분이 무궁한 사랑이 있고 전능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그분의 삶 가치가 있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쓰신다는 걸 감사하고 근데 그 전능한 그분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요. 기도 않고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하고 교만할 것 같으니까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 건져줄게. 모든 문제 해답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뭐에 안 돼? 안 될 거 뭐 있어요? 다 돼요. 다 되는데 문제를 믿음인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조금 해. 기도는 현찰과 똑같아요. 어? 현찰의 양만큼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기도 양이 때로는 필요해. 기도 양이. 제 간증 또 나오는데 기도 양을 하나님 저한테 이름 좀 오래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신비하지만 조금 믿음으로 받을 것 받을지 한 번에 이 머리카락이 휙 날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황금말로 바꿔져요. 한 4, 50마리 황금말로. 머리카락의 의미라고 보잖아요. 머리카락 수가 좀 많잖아요. 아, 나는 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똑같은 기도 또 하세요. 또 해. 또한 만큼 황금말 천사가 천군 천사가 4, 50마리 뭐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이는 게 난 천군 천사라 봐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이 머리카락 기도가 네 머리카락이다 그러더라고. 기도가 네 머리카락이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날아가는데 황금말로 바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쨌든 많이 하셔야 돼.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일을 해. 이렇게 신앙상 쉽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진 키를 드려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 부르짖고 기도. 저는 가만히 신앙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이 저분이 주님 만났을까? 억지로 부인 따라왔네. 옆에 앉았네. 다 보인다니까. 뭘 알아? 통성기도는 봐라. 죄야 주여고 그 기도가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희한해.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 빨리 입이 끝났으면 뭔 오늘 잔소리가 긴가 모르겠네. 지자랑만 하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제발 주님 못 만나고 마당만 받고 주여 주여는 막 다 정국 가시면요. 또 행한 자가 들어가는데 안민사 주여 주겠습니까? 총 못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머리 신앙이야 가슴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제발 나는 기도밖에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훈련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 나는 중매적으로 만나게 만들어주면 나오면 된 거지. 주님 직접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한 계획에서 완전히 왕의 결재가 떨어진 상황에서 모르드개와 유다인과 에스더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가와 놀랍게 멋있게 일한 에스더 내용입니다. 잘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 고 50이라는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루 사이에 근데 그날 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죽냐 사냐 결정이 돼. 그날 밤 아하수랑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 잠 안 오게 만들었어? 그 잠 안 오면 술 한잔 먹고 하든지 뭐 목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그거 딱 폈는데 보니까 역대일기가 아하수로 왕이 보니까 모르드개가 공이 나와요. 자기를 모살하려건 이 내시가 있었는데 모르드개가 고발해갖고 자기가 살았다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만한 두꺼운 책에서 딱 피자마자 얘 모르드개가 딱 나오냐고. 우연이에요? 기도하니까 일한 거예요. 근데 자 모르드개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야 상 안 받은 게 다행. 상 줬으면 그걸 끝나버려. 여러분 뭐 상 안 받은 게 좋아. 야 그때 살 거기서 상 받는 게 모르드개 살 게인데 그래 상을 줘야 되겠다. 이제 아침이 됐어요. 하만이 이제 껑충거리고 모르드개 죽이러 지금 왕한테 말만 하면 끝나거든요. 오자마자 왕이 하만 모르드개가 이러지 그러면 뭐라고 하만이 뭐라고 해갖고 흐트러 나불죠. 막 모함해불죠. 근데 왕이 참 말을 안 해요. 여봐라 왕을 영원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만이 나에 누가 있겠을까 껑충거리고 까불면서 왕의 왕이요 말에다가 그 왕복을 입히고 금관도 씌워주고 그리고 말꽃비 딱 태우고 왕을 존경하겠냐 이렇게 할 때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시오.
자기가 영광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요. 이야, 왕이 멋있어. 너 그대로 네가 모르되게 왕 그 왕복 입히고 금관 씌우고 어? 네가 말꽃피 잡고 돌아다녀. 말꽃피 잡았다는 것은 아니다 말거든. 너 밑에 들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랬어요.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아주 잠잠 끝나버려요. 기도해야 이런다니까요. 아니 기도한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안 돼. 안 돼요. 막의 땅이. 이게 아버지가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마만 복을 주라 하겠대. 그 정도밖에 안 했냐. 너 좀 기도 좀 하라니까. 왜 기회를 갖고 조금 기도해 갖고 많은 기도 머리카락 꼭 기억만 하세요. 많은 기도 좀 하세요. 많이 기도해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응? 여러분 모세 위대한 것이 열 가지 재앙 기도를 통해서 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홍해 바다가 앞에 그 출렁거리고 있고 애국회사가 죽여갑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네 지팡이 레밀라. 근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이게 밤새 동풍을 불었거든요. 근데 학자들 얘기에는 홍해 바다 조금부터 갈라지고 왔어요. 앞에가 안 갈라졌어. 오늘 우리도 지금 눈에 앞에는 안 보이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갈라지고 오고 있어요. 어?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예, 야곱이 야폭강 기도가 인생이 바꿔놓은 기도가 됐는데 분열치 하나님 만나게 되어요. 근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군대가 거기서 파송됐는데 이 에서가 400 군사를 데리고 칼 가지고 뛰어옵니다. 20m 동안 원한을 품고 있어요. 어? 이 사기꾼 약삭 바른 놈. 나 그때 배고플 때 기회 잡아갖고 팥죽 한 그릇 먹여놓고 장작꾼 뺏어먹거든? 너는 죽었어. 막 화가 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원수 같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홀로 외롭게 씨름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이걸 될 정도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대. 근데 환도뼈 이걸 시켜놓고요. 그것이 천사고 예수님이라는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새벽에 환도뼈 이걸 갖고 이제 쩔뚝거리고 도망도 못 가게 됐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야 우리 예수님. 그러면 지금 형이 400군사 오고 이제 도망 환도뼈 이걸 시켜 나로 가게 하라. 예수님 빼시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 넌 나만 꽉 붙잡아라. 나를 귀하게 여기라. 해답은 나한테 있다 그 말이거든.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 왔어서 내게 축복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해줘버려 그냥. 네 이름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교류 이겼다. 하나님이 져줬다 그 말이요. 항복은 내가 항복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막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를 격동시킨 거 누구요? 미움 주고 그냥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살인의 마음을 격동한 것이 마귀인데 기도로 그걸 해결하니까 악한 영이 떨어져나가니까 마음이 부드러졌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됐어요. 아, 형부 형이 그냥 껴안고 서로 울잖아요. 안쓰러워가지고 울면서 오늘 영적 싸움인데 아니 이영도 목사 지금 자세히 이거 그 책 그대로 내가 읽어드렸는데 그걸 보고도 어? 느낌이 없으면 내 자식의 컴퓨터 게임 빠지고 남편이 바람나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 터성이 다 악한 영인 건데 그걸 쫓아줘야 되는데 안 쫓이고 어쩌란 말이에요. 안 쫓이. 근데요 자 그걸 쫓이고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계 힘줄, 기도, 강해, 성숙해서 내가 인격 변화되고 기도다 보니까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룩함 이루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꿔져요. 여러분 지금 기도 얘기에 휴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다 전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성가시게 나와 기도하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여러분 이 순종한 사람, 영의 사람 된 사람은요 나팔 불 때 들림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올라가겠어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휴거시켜 거룩한 이 3층째 올라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고 문제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야곱도 형이 죽이를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깨뜨리고 부서뜨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뜨겁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때까지 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냐?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팔 부를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승리가 돼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소서 사와 복게 여줘.
소리.